부산의 식수 공급을 위해서 지리산 관문이죠. 이 산청에 댐을 세우자는 부산시의 문건이 나와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한 공무원의 일탈이었다고 부랴부랴 해명을 했는데 낙동강 물 공급 문제 때문에 가뜩이나 민감한 상황을 자극하는 일이 또 벌어진 겁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맑은 취수원 확보를 위한 대안이라는 부산시의 문건입니다. 그 대안은 산청 득산댐. 저수량은 10억 8천만 톤으로 합천댐, 난강댐을 합친 양과 같고 완전한 7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곳이 부산시 문건의 득산댐 위치인데 지리산 중산리와 대연상계고 최단봉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득산댐이 부산 취수원으로 거론된 건 처음이 아닙니다. 낙동강 페놀 사고가 난 1991년 이후 정부는 댐 건설을 추진했지만 주민들의 저항으로 무산됩니다. 갈등 끝에 백지화된 득산댐을 다시 끄집어낸 건데 부산시는 한 사무관의 일탈이라고 해명합니다. 부산시 소속 공무원이 개인이 만든 것으로 부산시 공식 의견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하지만 문건은 산청군수와 산청군의원은 환경부가 추진하면 언제든지 찬성 협의 가능하다는 성향 분석까지 했습니다. 문건을 만든 사무관은 여러 차례 산청을 방문했고 산청 출신의 기업가와 사천의 도의원까지 만났습니다. 제가 지금 경남도의 난강 취수선대에서 비해자치 대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산청에 있는 군수 군의원을 감찰하는 걸 떠나서 내 자신을 감찰해드리기에 부산시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수문지 의견 조사부터 시작해 쭉 이런 내용들을 보면 누가 이걸 개인적 일탈 행위라고 보겠습니까? 문건은 특히 이장단 협의회의 땡건설 건의문과 찬성 서명까지 첨부했지만 당시 이장의 설명은 다릅니다. 계획이 있나 없나 요것을 알아보려고 우리가 사인해가지고 보낸 겁니다. 서명하고 그렇게 16년에서 뭐로 됐지. 5년 전의 서명을 지금의 찬성 서명으로 둔갑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6월 경상남도 환경부와 합천 환강 복류수와 창녕 강변 여가수를 개발해 경남 중동부와 부산에 공급한다는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에 합의했지만 두 달도 안 돼 파열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부산시장이 나서 득산댐 관련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